TV의 남수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원진 대표님, 또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넌 연일 강행군 스타일로 나가시잖아요. 예. 집에는 들어가셔요? 집에 뭐 대구가 지역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 뭐 전세 들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구에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집사람은 대구, 또 저희 와이프가 대구,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서울에 조그맣게 있죠. 그 건강 관리는 누구 그 사모님께서 많이 케어해 주시나요? 그, 집사람 걱정은 많이 해주는데 와이프가. 근데 뭐 제 스스로 지금은 건강관리 별도로 그렇게 신경 못 써요. 단지 타고난 체력이 체격이 아주 괜찮은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이제 요즘 따라 물론 그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안 연설 때 막 감동적인 눈물 흘리면서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근래에 들어서 부쩍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시길래? 이제 그 우선 연설할 때 제가 원고가 없이 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연설하다가 한참 연설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탁 들어와요, 머리에. 그럼 울컥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연설 한창 중에 대통령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제가 흔들려요. 앞으로 그래 안 하도록 조심해야 돼. 너무 사람이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좀 제가 평소에 드라마 보고도 많이 울컥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감성이 좀 풍부하다 그럴까요? 보기보다는 감성이 되게 풍부해서. 근데 연설하다가 그래 하는 것은 아픔이죠, 아픔. 제 자체 연설도 연설이지만은 지금 나라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아프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프고 우리 국민들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픔의 이 시대, 이것이 우리 전체 국민의 아픔의 시대를 빨리 끝을 내야 된다. 그것은 진실이 없어지면은 사람은 공허해지고 또 정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 거짓과 선동에 속아서 결국 나라가 이 지경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픔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각 뭐 언론 매체, 매스컴 일쪽에 인터뷰를 또 부쩍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 의원님의 그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거보다는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정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이 아무튼 다음 정계 개편의 핵으로 떠오른다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많은 정치 오래 해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계시지 않을 거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께 매주 편지를 지금 벌써 2년 한 5개월,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감옥 가시고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교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의 문제고,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제가 대통령께 편지 쓰면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고 듣고 간다면은 그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는 거다. 또 하나는 제들이 체제 역사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역사 바꾸기를 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강건하신 분이 여기는 몸은 아프시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강한 분이다. 잘 견뎌, 한마디 얘기 안 하시면서도
잘 견뎌주신 게 그것이 저희들은 고마운 거죠. 요즘 대구 많이 가 계시잖아요. 예. 우리 그 대구 달서구 지역구 활동 이런 데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제가 아무튼 18대 이제 소위 그 야당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19대 때, 20대 뭐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역구 유권자를 믿는 거죠. 그 유권자의 믿음이 저한테 확실하고 또 지역구 가보면 고생 많이 한다고 아무튼 제가 하는 그 강력한 투쟁 또 대구 경북 국회의원 뭐 다 맞죠.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분들은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당신이 지켜주고 있는 거다. 그러고 만약에 좋은 짓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 대구 집회뿐만이 아니고 이 좌파의 공포 정치, 이 독재 정치를 막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아무튼 국민한테 용기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희들하고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석 때 한 일주일간 지역에서 계속 지역 골목골목 다니고 시장도 다녀봤는데 지역민들이 고맙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변함없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사모님은 요새 그 많이 활동하시던데요? 저희 와이프는 아무튼 지역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드러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주로 봉사활동합니다. 봉사활동. 예. 주로 뭐 여러 가지 단체, 봉사단체에 가서 뭐 밥도 하고 짜장면도 나르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몇 년째 지금 또 매주 한 번씩 병동 가서 병 간호도 하고 아이고 금요일마다 가요. 가서 그분들 좀 걱정되는 것은 봉사는 좋은데 이제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본인 스스로가 교회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고마운 것은 아무튼 요즘은 저보다도 더 투사가 됐어요. 더 열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많이 저거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도 막 하고 이러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아무튼 고맙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그 대통령님의 이제 메시지도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뭐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특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걱정은 항상 대한민국 국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가 대한민국 그런 거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좋은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우리가 너무 죄스럽다. 좀 아프시면은 많이 아프다고도 하고 힘들면은 힘들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탄핵되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 날 제가 최경환, 윤상현 의원 저하고 세 사람이 박 대통령을 독대했잖아요. 세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한 두 시간 많은 얘기를 했죠. 다른 대통령, 다른 지도자 같았으면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좀 와서 자유한국당은 안 되니까 탈당하시더라도 좀 도와주든지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전혀 어제 탄핵 때가 돌아오셨는데 흐트림 하나 없이 딱 앉으셔서 또박또박 본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물은 게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참 강한 대통령인데 이 언론 방송이나 좌파들의 이 기획 업무에 억울하게 되셨는데 저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대단히 강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저분은 다시 언제라도 복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동지들이 생각한 또 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새로운 그분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강화문 천막 법으로 철거했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 조치하셨는데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화문 천막은 굉장히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당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 규명. 그 2017년 3월 10일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다섯 분에 대한 진상 진실 규명이 안 되고 묻혀버렸어요. 어느 신문도 이것을 우리나라 그 건국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다치고 돌아가신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이것을 묻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투쟁을 하고 그분들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광화문 텐트를 쳤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에요. 아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만큼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헌법이나 법을 서울시 조례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조례로 묶어버렸잖아요.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박원순 씨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지겠지만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 정당이 생기고 특히 야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공공기관에서 그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아마 야당 지금 정당사에서 처음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에요. 아니 돈 계좌를 압류해가지고 국세 징수라는 걸로 압류하고 충분히 법 판단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를 무슨 우리가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계좌는 항상 열려가 있고 거기에 당비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걸 압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 그들이 그래 하면 법적으로 하면 우리 받아주겠다. 뭐 돈 빼갈 수는 빼가라.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길을 그대로 가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지금 했거든요. 그것 또한 박원순 시장에 느껴봐야 된다. 이것은 광화문 투쟁은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와 공포 정치에 대한 용기, 거기에 결코 절망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굴종하지 마시라. 용기를 가지고 같이 애국 활동을 하자. 이런 용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광화문 투쟁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진실 투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저 당비나 특별 당비나 후원금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있는 구좌 그대로 다 넣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또 조국이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윤석열이가 조국을 수사하는 그 진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 붙어서 하는 게 진의가 좀 뭐 각자 생각이 다르죠. 지금 어차피 윤석열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멤버고 조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또 저는 둘 다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고 조국은 아무튼 좌파 독재 정권의 기본 틀을 공수처법 또 검찰을 약화시키고 경찰력을 높여서 좌파 장기 집권 업무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둘 다 우리 우파나 국민들로 봐서는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이 우리가 그렇게 조국이는 근본적으로 가족 사기단이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를 대한민국의 법을 다스리는 법무부 장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문재인 씨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의혹이 많고 이제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는데
그 사람을 그래 밀고 가는 것은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은 당당하게 권력이 오만해지고 권력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뜻에 여론에 따르지 않고 싸우겠다 하면은 국민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뭐겠습니까? 이제 저항권을 국민 저항권을 발동,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잖아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왜? 벌써 국민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자기들 소위 말하는 좌파 붉은 세력들로 전체적인 국내에 거기에 주류 세력 교체를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교체를 다 해버렸잖아요. 좌파 그다음에 반미 친북 또 호남 세력 이래가지고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좌파 장기 집권 업무 좌파 연정을 통해서 이제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정책이 사회주의로 가다가 경제가 완전히 공두박질 치는 데다 그러다가 조국이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조국이는 알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 간다는 것도 알고 문제가 생길 거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자기 좌파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조국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 죽창가를 얘기하고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자기 세력들을 모으게. 국민은 그게 또 반일 감정이라는 게 국민이 혹하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 사태라는 게 간단한 문제, 이게 한일 경제전쟁이나 이런 부분도 조국에 의해서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자기가 능력 안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받으면은 자기들 파,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단결된 힘으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버텨줄 거다. 이래 보고 강하게 그게 민정수석 그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은 아 조국이가 자기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좌파들을 모아서 자기를 뒷받침해달라 하는 그런 신호였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윤석열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조국은 아무튼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뚝은요 손가락 하나라도 터지기 시작하면 건물 터집니다. 이제 저들의 거짓의 산, 거짓의 뚝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저 산이 무너지고 저들의 뚝이 무너질 날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죄 없는 대통령을 다시 복권 복귀하는 그날을 우리는 꼭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반문연대에 같이 핑계대면서 반문연대를 같이 공조를 하고 하면은 마치 반문연대 한 사람들이 총선에서 이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국민들한테 가장 정확한 그 보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애국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메시지. 네, 메시지. 지금 반문연대 초창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반문연대, 문재인만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많이 얻으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기 쉽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등 뒤에다가 비수 꽂은 배신자들, 역적들은 이제 정치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제 정치계에서 좀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야지 이게 국민이 하나로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승리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지금 불과 2년 이제 900일 넘게 감옥 계시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우리가 이기면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은 2년 동안 그것들 2년 반 동안 그들 뭐 했습니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입 닥치고 있던 놈들이 다음 21대 되면은 대통령하고 탄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5분의 4가 들어와요. 5분의 4가 들어온다고. 자유한국당 안에 5분의 4는 대통령 탄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정말 역사의 속으로 묻혀가는 게 된다고. 우리 공화당의 필요성이라는 게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잘못을 묻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21대에서 우리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불법성을 다시 불법 탄핵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가 뭐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체제에 대한 정체성도 불명이고 투쟁도 못하고 그런 비겁한 사람들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탄핵했는 우리가 그때 정말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죄를 지었다 이런 자기 고백 그 석고 대죄가 있어야 돼요. 다음 총선이 그거 없이 그 다음 총선 치르면은 우리 공화당이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보수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꾸 뭐 분열 얘기한다. 분열이 아니고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하자고 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는데 나경원이가 합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잘못했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고 스스로가 우파 국민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냥 우리 공화당 보고 그냥 당신들 대통령 묻고 그냥 가자. 이제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냐. 이거는 선우가 잘못된 거예요. 가야 되지 않을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해버리고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했는 이 배신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투쟁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거에 대한 확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하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너가 탄핵시켰는데 이제는 너가 자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저분 돈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탄핵시켰어? 왜 탄핵? 국정농단? 무슨 국정농단이지? 통치력이지. 지금 문제의 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단이 어딨어요? 그것은 다 거짓 업무에 의한 조작이었다. 그럼 자유한국당 이제나 알았으면은 그것을 되돌려 넣는 게 맞지. 자기 잘못은 다 덮고 그거 덮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덮고 가자.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거죠. 정치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 보고 자꾸 가자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우파 국민들, 애국 국민들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좌파들이야 원래 좌파 언론 방송이 원래 그렇지만은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떠안고 모든 것을 떠안고 뒤로 물러서라.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이 보수 대통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통합이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죄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묶어가는 것은 이것은 불이에요. 불이.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대통령을 두 번 죽이겠다는 이러한 보수 세력들, 언론, 좌파 언론 포함해서 세력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모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튜브 많이 보시고 많이 전파해야 되고 세 번째는 SNS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SNS 활동을 통해서 대거 이 소위 말하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 그것이 제가 우파 국민이나 우리 당원 동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